렌즈 깨겠는데 이거. 뭐야? 와! 아니 근데 구멍 그냥 거 안에 들어간 것 같은데. 똑같이 들어갔어. 박하선은 네모다 킬러다. 이게 뭐야? 단순히 조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 총소리 들으면 겁나 가지고 다음부터 반격도 있어야 돼. 예, 좀 약간 힘들어지는데 그런 게 없네요. 저 진짜 알아봤었어요. 그래서 사격 선수 너무 나이가 많더라고요. 사격 선수로 하기에는 이제. 4팬이죠? 네. 5발. 원래 총 쏘신 경험이 있으셔서 지금 소독하시는 거 잘하고 계시거든요. 아, 아니 뒤에 전문가분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. 처음 뭐하지? 너무 잘 쏘는데요? 똑같이 5발 쓸게. 일단 5발 올텐 나왔고요. 박하선 선수 다음. 야, 계속 맞히네 보니까. 말이 안 된다. 10! 자, 이 정도면 10을 안 맞히는 게 이상한 정도예요. 와, 이번에 도쿄 갔어야 되네. 진짜 잘했습니다. 어? 지금 매니저님은 바짝바짝 마르고 있어, 입이. 한 발 9점. 9점 쌌는데 지금 아쉬워하고 있어. 와, 못 쏴도 9점. 아쉽다. 10점이에요. 네. 아, 앞에는 정신 차렸는데 뒤에는 힘들어요. 약간 힘이 딸렸구나. 네. 10점인가요? 아니요. 이 말이 원래 선에 아~ 근데 지금 10점 안에 이렇게 다 쏜 건 정말 대수신이야. 두 발 빼고 98점. 와, 말도 안 돼. 100점 만점에. 선생님 이건 10점 아닌가요? 10점 아닌가요? 예능 가면 전국 저 볼펜으로 찍는 애들이 있어요. 다 티나. 지금 승부욕이 불타올라가지고 어디 한번 해보시죠. 자, 생각했대. 네. 자, 어디 한번 해보시죠. 아, 근데 너무 잘 쏘셔가지고. 괜히 더 잘 쏘잖아. 아, 걱정되는데. 호병 출신 우리 매니저님. 떨리겠다, 괜히. 장전하지? 아, 맞다. 귀여워. 약간 무너진 것 같은데요? 멘탈이. 지금 나갔어. 야, 이거 흥미진진한데? 진짜 놀랐어. 왜 놀란 거야? 깜짝 놀라면서 쐈는데 10점 나왔어요, 지금. 원래 저렇게 권총 쏘기가 쉬워? 아니, 쉬운 게 아니죠. 절대 아니죠. 아, 발전. 손가락에 힘 빼시고. 네. 내가 이길 것 같은데. 발전. 이미 게임은 끝났대요. 가는 세 부분이 가는 자보다 더 낮아요. 금메달. 같은 것도 아이고. 이제 맞춘 것 같은데. 큰일 났네. 눈금자랑 이거 잘 본 거야? 가는 자 가는 자. 이상하죠? 너무 긴장했어요. 자꾸 옆으로 샌다. 크리클 수정 좀 해야 될 것 같은데. 졌는데요? 초반에 다 탑 맞다가 마지막 두 발이. 관역을 벗어날 수 있겠네. 87점. 저점 뭐. 아니 너무 왜 이렇게 어렵지 이거. 뭐가 완패다 완패. 약 올리는 거지. 누나 할아버지가 이제 군인 출신이신데 키가 군인의 키가 흐르고 있고. 아 유전자 못 이긴다. 어렸을 때 이제 뭐 비비탄 사격이나 이런 걸 좀 해보셔서 그다음에 꿈이 경찰 아니면 군인이셨던 적이 있으셔서. 저에게 유명하죠. 원래. 그래서 잘 쏘시는 것 같습니다. 아니 분명히 방금 전까지는 제가 이겨요. 약간 허세 이런 거였는데 지니까 바로. 누가 이긴 거지? 내가 이긴 건가? 제가 진 것 같아요. 안돼. 그래? 두 번째 때 너무 못 쏴. 내 소원은 뭘로 하지? 나중에 좀 여유를 가지고. 춤 되게 잘 추지 않나? 춤을 노래 잘 부르지 않나? 아니 노래 잘 부르진 않고. 이때 촬영장 가서 그러면 우리 스태프들 있을 때 노래를 한번 시켜볼까요?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는지. 그래요?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.